레이업은 어떤 손으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 소비 손 상황에 맞춰서. 다리는 오른손으로 레이업할 때. 거리에 따라서요. 거리에 따라서. 스킵은 한 발로 멈칫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드랍, 스킵, 드랍. 스피드 스탑은 뭘까요? 원투 스텝으로 멈추는 거예요. 빠르게 멈추는 거예요. 스피드 스탑. 멈췄을 때 머물고 있어야 되니까 포켓 드립이 필요합니다. 스킵, 스피드 스탑.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영상이나 농구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선수들이 포켓을 언제 잡고 드랍이 언제 나오고 이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리프트고 뛰어서 드랍으로 떨어져서 들어가고 초급 단계로 포켓, 그리고 드랍, 리프트. 리프트와 드랍이 합쳐지면은 위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했었고 그 다음 거는 딱 세 가지만 더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레이업. 일단 레이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왼발에 땅, 오른손 드리블할 때 왼발에 땅 하고 오른발, 왼발. 이 부분을 기본으로 알려주시죠. 네, 드리블할 때 왼발에 맞추고 하나, 둘, 기본.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기본이라고 그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면 거리에 상관없이 가까워도 왼발에 땅 쳐서 늘 이렇게 레이업을 하게 돼요. 각이 없어지죠. 레이업은 어떤 손으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 아니에요. 손은 수비 손 상황에 맞춰서. 예, 손 상관없어요. 기본이 아닙니다. 예. 다리는 오른손으로 레이업할 때. 아니에요. 다리는 거리에 따라서요. 거리에 따라서. 멀면은 처음에 알려준 것처럼 왼발에 땅 쳐서 하나 둘 레이업 괜찮아요. 근데 가까우면 어떻게 할까요? 오프스텝 첫 스텝에 뜨면 됩니다. 가까워 떠 뜨면 돼요. 아이들 알려주실 때 원 드리블 하나 둘 스텝하고 원 드리블 첫 스텝 레이업 다 알려주셔야 돼요. 스텝 그리고 더 가까워 파워 스텝 레이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스텝, 모든 드리블 다 레이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역시 스텝이에요. 스킵이라는 스텝하고 스피드 스탑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드랍을 합쳐서 표현을 한다면 스킵은 한 발로 멈칫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 발로 제가 드랍, 스킵, 드랍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레이업까지 해볼게요. 첫 스텝 레이업까지 해볼게요. 드랍, 스킵, 드랍. 리프트까지 해볼게요. 레그 리프트, 드랍, 스킵, 드랍. 첫 스텝 레이어. 레그 리프트. 이런 식의 조합입니다. 이런 식의. 예. 용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힘들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리프트를 하고 떨어지는데 계속 그냥 떨어져. 그러면 드랍으로 떨어져. 나 한마디만 하면 드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한 발로 딛고 멈칫하고 다시 나가는 스텝을 스킵. 스피드 스탑은 뭘까요? 원투 스텝으로 멈추는 거예요. 예. 스피드 스탑은 말 그대로 원투 스텝을 빠르게 멈추는 거예요. 스피드 스탑. 예. 스킵은 내가 멈칫이라고 표현하면 스피드 스탑은 완전 멈추는 거예요. 수비를 멈추게 만들고 다시 나가는. 자, 똑같이 레그 리프트, 드랍, 스피드 스탑, 드랍. 레이업 하겠습니다. 레그 리프트. 두 발로 멈추는 스텝 스피드 스탑입니다. 이 스피드 스탑이 돼야지 나중에 중급 고급 기술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헤지테이션 들어보셨나요? 슛 쏘는 척하는 슛 쏘는 척 슛 쏘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스피드 스탑이 돼야 돼요. 제가 슛 쏠 때 하나 둘 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 둘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설명드렸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리고 처음 배우는 선수들이 방향전환 연습 많이 하잖아요. 레그스루로 방향전환 연습 많이 하죠.
자, 콘 이렇게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놓고 방향전환하고 뭐 크로스오버도 그렇고 그렇죠. 아이들이 이 스텝 설명 안 해주면은 그냥 막 해요. 막 해. 그냥 막 걸어다니고 이발 붙여놓고 막 뒷발 빼고 막 해서 앞발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 부분 잡아주시는 부분 스킵으로 딛고 대부분 다 스킵을 가르쳐요. 스킵 딛고 스텝을 만들어야 돼요. 스텝 드랍 스텝을 만들어야 돼요. 드랍. 이 스텝을 한 번에 몸을 뛰어서 한 번에 만드는 스텝을 그 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스플릿. 스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는 방향 스킵 스플릿 이렇게 돼야 됩니다. 드랍이죠. 또 드랍이에요. 계속 드랍. 농구는 드랍 만들기 싸움이에요.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드랍에서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공이 포켓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드랍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몸이 나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랍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가야 돼요. 만들고 나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 드랍을 빨리 만들으세요. 드랍을 빨리 만들면 돼요. 드랍을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스킵. 자, 두 번째는 스피드스탑. 약간 그 더 하이레벨의 기술이긴 한데 연습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서 알려줘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스피드스탑. 약간 포켓이 필요하죠. 포켓. 공을 좀 멈췄을 때 머물고 있어야 되니까 포켓들이 필요합니다. 스킵, 스피드 스탑.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포켓, 드랍, 리프트, 스킵, 스피드 스탑.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소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들로 동작을 만들고, 여기에 부가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뭐, 펀치라든지, 드래그라든지. 스핀 무브라든지 부가적인 기술을 드랍에다 입히는 거예요. 입히면 기술이 하나 완성이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드릴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스킬 트레이닝입니다. 굳이 스킬 트레이닝이 아니고 그냥 농구 초급이에요. 농구 초급.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 드리블 연습 컨트롤이 아니고 패스 잘하고 패스 힘이 있고 슛을 잘 놓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박자예요. 박자. 친구들 할 수 있는 박자. 저도 시합을 많이 저도 이제 선수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합을 많이 다녀요. 느끼는 거는 박자가 안 맞으면 전 아예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드랍을 만들고 공이 빠질 수 있잖아요. 포켓을 못 가져와서 박자가 빠지면 아예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전 이거를 억지로 막 들어가면은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다음 동작도 안 되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네. 드랍을 계속 이어가고 박자를 계속 맞춰가야지 연결 동작으로 그리고 여유 있게 농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